아버님. 아, 단호하시네요. 예. 진짜 단호박인 줄. 혹시 조천서. 예예. 네. 아이고, 자세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네요. 예. 일어나실 때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예. 아파서. 갑자기 너무나 많이 아파서 내가. 아, 혹시 아버님이 얼마나 불편하신가 제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방으로 좀 가봐도 될까요? 예. 아, 근데 일어나기도 힘들고 좀 힘들죠. 워낙 힘드셔서. 딱 봬도 너무나 불편하시고 아유, 너무... 통증도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릎 외에 다른 관절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렇게 그러면 대부분 환자들이 넘어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조그마한 턱, 뭐 돌부리 하나만 있어도 맞아. 굉장히 위험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셨습니까? 군대에서 유격받다 좀 다친 자리가 그때는 뭐 약 먹고 그냥 진통제 그런 거 먹고는 괜찮았어요. 40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쳤을 때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병원에도 안 갔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일찍 안 가고 다친 거 뭐. 그때는 안 맞으면 참 안 돼요. 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실도 안 갔어요. 응모대도 안 가고. 어머님은 사실 젊었을 때는 아버님 다리 아픈 거 모르셨어요? 그때 보니까요. 다리를 약간 절도록 조금씩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워낙에 가난해서 좀 같이 안 쓰라서 내가 동정심에 사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어머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저시는데도 이렇게 좀 인연이 화냈어요. 아, 역시 그 인정을 하시는지요? 일단 나로서는 고맙죠. 그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힘들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약 먹으면 약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런 데로 저 주로막대 듣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거는 그 여름부터는 도저히 약 먹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먹어도 안 들어요. 자, 제가 진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무릎이 얼마나 나쁜가. 자, 진통제도 오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집니까? 심해지니까 약효가 안 듣는 거죠. 아, 이게 더 심해져. 예. 진통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다리로 여태껏 이렇게 버텨오셨을까? 일단 오른쪽 왼쪽 다 변형이 너무 심하고 기틀어졌으니까 이게 무릎 관절이 주저앉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져보니까 오른쪽이 열감이 많네요. 이게 이제 열감이 많다는 거는 열이 차고 염증 반응이 생겼고 그리고 통증이 많다는 거고 자 허벅지 위에서 이게 선을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무릎은 둘째 발가락에 여기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다리가 휘어지니까 완전 다섯 번째 발가락 바깥쪽으로 오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허벅지 중앙에서 쇠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휘어졌어요. 사실은 양쪽 다. 그 엑스레이는 찍어보지 않았지만 뼈가 아마 주저앉은 것 같아요. 뼈가 주저앉으면 수술을 할 때도 좀 특별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심해요 지금. 네. 디테일. 이럴 때까지 선생님, 어떻게 견디는지. 관절도 저렇게 오래 방치해둔 건 안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이게 사실은 테스트한 게 이제 신경이 비용을 이제 반사 감당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방치해두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제가 쳤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봐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수술을 잘 하시면은요.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